임명장 유재일, 윗사람은 자유통일당 정책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2월 25일 자유통일당 대표 장경동 대독. 자,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정책위 의장으로 정격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통일당의 이제 삼박한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수락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자유통일당의 일원이 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 유동규 대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정광훈 목사님이 그 유동규 대표 본부장 보고 자유통일당에서 국회의원 해라, 비례대표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논의를 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유재일 너는. 그래서 제가 안 될 얘기다 그랬어요. 형은 지금 재판받고 있고 죄인이다. 어쨌든 자백을 했어도 지금 재판받고 있는 죄인이고 안 된다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유동규가 안 되는 이유는 이재명도 다 있어. 그래서 유동규가 재판받아서 안 되면 이재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지은 죄가 같은 죄야. 그래서 형이 국회의원을 출마한다면 딴 데는 다 안 되는데 이재명하고 맞붙는 건 된다. 그래서 이제 재판 얘기하잖아요. 재판하고 오면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 이거 국민들이 다 재판을 생중계로 봐야 되는데. 근데 재판은 생중계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명하고 TV 토론회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정말 재밌겠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불화를 치는 놈이 있을 거고, 그게 누군지 몰라. 누구는 자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국민의힘에서 후보 한 명 있잖아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장동에서 질문을 하면 한 사람은 진짜를 얘기하고 한 사람은 가짜를 얘기할 텐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리 모자라도 누가 진짜를 얘기하고 누가 가짜를 얘기하는지 그걸 분별을 못하면 그럴 리가 없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 국민들인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유동규 보고 자유통일당, 우리 유동규 본부장 보고 이제 유동규 후보라고 해야겠죠. 유동규 후보 보고 자유통일당 입당해서 이재명하고 붙자. 그래놓고서 형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등을 떠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도 딸려서 보너스 원. 여러분들 편의점 가면 원 플러스 원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딸려 들어왔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있었던 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흉악한 놈이다. 흉악한 놈이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국회의원 할 생각 없냐?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왼쪽에서 온 놈 믿지 말아라. 하는 거 봐서 최소한 6년은 하는 걸 봐서 6년을 하는 걸 봐서 이놈이 믿을 만한 놈인지 아닌지는 보고하시라. 내가 보면서 왼쪽에서 넘어왔다고 하면 다들 넙죽넙죽 받아. 그래서 그런 거 하시지 말라. 그리고 나도 왼쪽에서 넘어온 놈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6년은 아니, 이제 4년 반이 됐으니까 1년 반 남았습니다. 1년 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도 정치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민주당 사람들을 가장 최근까지 본 사람이죠. 가장 최근까지 어떻게 하고 왔는지를 본 사람인데, 정말 이 애들은 나라 세금 빼먹는 귀신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끝날 때 나라 예산이 400조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끝날 때 나라 예산이 607조예요.
여러분들 생활비 400만 원 쓰다가 5년 있다가 600만 원 써요? 아니죠. 200만 원 쓰다가 300만 원 써요? 5년 만에 그렇게 생활비가 지출이 늘어요? 그 돈 다 누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빼먹는 거죠. 다 빼먹는 거죠. 이제 온갖 방법으로 빼먹습니다. 제가 그것들이 어떻게 빼먹는지는 제일 잘할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제일 잘할 거고 저는 성심성의껏 여러분들 앞에 유동규는 이재명과 같이 저지른 죄의 진실을 얘기할 거고 저는 저 형들이죠. 형들. 형들하고 저는 돈 빼먹은 게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당당하게 온 거예요. 저는 저 인간들이 얼마나 나라 돈 빼먹는지 그거에 대한 진실을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치고 열심히 설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